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신라 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농민봉기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후삼국 시대의 성립입니다. 자, 먼저 농민봉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봉기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족과 진골 귀족이죠. 사원, 절입니다. 불교 사원. 귀족과 사원의 대터지 소유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대터지 소유로 인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당연히 이 대터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은 겁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으면서 귀족과 사원의 대토지 소유가 증가하게 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또한 두 번째, 왕실과 진골 귀족들의 사치, 향락 풍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자, 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죠. 그래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더군다나 흉년, 자연재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염병도 창궐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지방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독촉이 언제 가장 심했느냐?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가장 심했습니다. 진성여왕,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진성여왕 때 조세 독촉이 가장 심했고, 농민 반란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성여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여왕이란, 자, 신라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자, 우리가 신라의 여왕 총 3명이 있죠. 첫 번째가 선덕여왕, 두 번째가 마지막 성골이었던 진덕여왕, 그리고 이 진성여왕인데, 앞에 두 여왕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진성여왕은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신라 멸망의 원흉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력했고, 남자 좋아했고, 백성들 수탈했고, 사치 좋아했고, 이런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성여왕은 신라의 마지막 여왕인데, 그녀는 젊은 미남자 두세 명을 남몰래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중요한 벼슬자리를 나누어 나라의 정치를 맡겼다. 또한 여왕은 온갖 사치를 즐겼는데 진골 귀족들이 앞다투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생활하였다. 그 결과 정치는 극히 문란해지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에는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진성여왕은 각지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였고, 그 결과 사벌주 백성이던 원종과 애노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치를 너무 좋아했고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젊은 미남자 두세 명을 불러들였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삼촌이던 위홍, 각간 위홍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성여왕 시기에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반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봉기, 일단 먼저 초적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이들 일부는 세력을 결집하여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유력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죽주, 지금의 안성의 기원을 둘수 있고요. 이러한 초적들은 호족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군사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벌어지게 되죠. 농민봉기. 그리고 적고적의 난,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민과 귀족의 생활 모습 잠깐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품팔이도 하고 구걸도 하여 봉양을 오랫동안 하니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부잣집에 자청하여 몸을 팔아 노비가 되고 쌀 열석을 받았다. 이란의 상궁유사. 자, 이 글을 보았을 때 어떤가요?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 반란은 일어나게 되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럼 중앙에서는 어땠느냐? 자, 읽어볼게요. 지금 민간에서는 지붕을 모두 기와를 덮고 밥을 지를 때도 숯을 쓴다니 과연 그런가? 왕에서 즉위하신 후 음양이 좋아이 이루고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어서 세금을 내라고. 이 앞에서 이 백성들의 노고를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신하들이 차단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왕을 농락하는 거죠. 왕을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탈을 하고 이것은 진성 여왕 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못 살겠다. 싸우자. 세금 못 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사람들도 줄어들어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진성 여왕은 각 지방에 관리를 보내 세금을 빨리 내라고 명령했어요. 이에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자, 농민 문기가 일어난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농민 봉기는 신라 말의 농민 봉기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때의 농민 봉기도 마찬가지고 조선 말의 농민 봉기 그리고 전 세계 서양의 역사 그리고 동양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모든 농민 봉기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난 이유가 가장 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토지 소유가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귀족들과 사원.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땅을 빼앗고 이에 백성들이 일부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 나 도망갈 거야. 자, 그렇게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원래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두 배로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적고적이 난 얘기를 했었죠. 자, 적고적은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한 10년 869년에 신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한 도적 농민 반란군들입니다. 그들은 붉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적고적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을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붉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적고적의 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전 시간에 한번 지도 본적 있을 겁니다. 이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은 중앙의 진골귀족의 왕의 쟁탈전 그리고 중앙의 정치의 반감을 가지고 일으킨 난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원의 난과 원종 애노의 난은 바로 농민 반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길은 이 양길도 정확히 말하면 도적 출신이에요. 근데 도적 출신에서 나중에 호족 세력으로 변하게 되죠. 호족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휘하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궁예가 들어오게 됩니다. 궁예가 이 양길의 수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궁예가 양길의 뒤통수를 치죠. 양길이 가지고 있던 땅다 대부분을 다 흡수하고, 나중엔 양길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 봉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삼국이란 우리가 1학기 때 봤던 삼국과는 달라요. 왜냐? 그 삼국 중 고구려 백제는 이미 멸망을 했고, 그 고구려와 백제의 뒤를 잇겠다라고 한 인물들이 이 나라를 센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런 세 나라가 양립하는 이익 구도를 바로 후삼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 그림도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후삼국 시대 초기 호족 분포도입니다. 여기 발에, 예, 다른 국가니까 일단 넘겨두고요. 여기 진성여왕 무능했던 왕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왕용, 왕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궁예 나오죠. 나중에 이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910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후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견원이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통합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900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900년에. 자, 이렇게 건국한 이후 여기 있던 호족들을 차금차금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많던 호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후고구려 혹은 후백제. 신라로 들어가는 호족들은 없었어요. 물론 여기 있던 호족들이 완전히 다 흡수되진 않지만 점차 세력이 확장하면서 이 후백제와 후고구려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것도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실게요. 자, 후백제의 성립. 후백제가 먼저 건국을 하게 됩니다. 건국! 상주 출신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백제 부흥을 표방을 합니다.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하게 되는데요.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신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신라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신라에 대해서 억압적인 정책을 펴게 돼요. 자, 무슨 일만 있으면 신라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대야성, 나중에는 대야성까지 함락을 하게 되죠. 대야성을 한 6번 정도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겨우 마지막에 함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라 경주, 설악을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포석정 얘기했었죠. 포석정. 기억날 겁니다. 포석정. 이 포석정에서 신라 55대 왕이었던 경량이 술게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견원은 대화성 함락시키고 경주까지 쳐들어왔어.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단 말이야. 이 경혜왕이. 그래서 결국 포석정에서 사로잡힙니다. 견원한테. 그리고 자결을 강요받아요. 결국 자살을 하고 견원은 새로운 왕으로서 경승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견원이 왕으로 세운 거죠.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경순왕. 이 경순왕은 결국 백제 견원에 의해 세워지지만 나중엔 결국 고려 왕건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신라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견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성 이씨였는데 나중에 견으로 성씨를 바꿨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짓다가 출세하여 장군이 되었다. 견원은 군대에 들어가 서남 해안을 지키면서 공을 세웠다. 신라가 어지러워지자 견원은 세력을 키워 무진주, 오늘날 광주죠. 무진주를 장악하였다. 이후 완산주에 이르러 전주입니다. 신라와 당이 백제를 무너뜨렸으니 이제 내가 이자왕의 오랜 분노를 갚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후백제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작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작에는 사벌주, 그러니까 오늘날 상주의 호족이었는데요.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따로 놀았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가면 이 아작에는 고려 왕건한테 회부를 해요. 자, 후 고구려 다음에 이제 궁에 내쫓고 왕건이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 고려의 아자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가 고려 왕한테 가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견원은
군대에 들어가 서남 해안을 지키면서 공을 세웠다. 원래 신라 장수 출신입니다. 신라 장수 출신인데, 아, 이 신라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내가 세력을 키워서 한번 나라를 세워볼까? 라고 해서 무진주, 광주를 장악하고 나중에 완산주까지 장악을 하는 거죠. 이 무진주하고 이 완산주는 전라도, 충청도 굉장히 비옥지대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 지역을 견원이 차지를 한 거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백제를 잇겠다라고 해서 후백제라고 칭하고 자신을 후백제 왕이라고 칭한 것이죠. 자, 후백제가 900년대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901년대에는 누가 어떤 나라가 건국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후 고구려가 건국이 되게 되죠.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 여러분도 궁예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짤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을 표방을 했습니다. 송악, 오늘날 개성에 도읍을 했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게 됐는데요. 송악에서 천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등제를 마련해서 통치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여기 어려운 말로 광평성 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광평성 제도를 마련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신이 미륵불이다, 미륵사상을 내어서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하들도 막 마음대로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강압적 통치로 인해서 나중에 왕건을 추대했던 신하들에게 내쫓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자, 궁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 신라 왕실의 자손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헌안왕인지 병문왕인지 명확하지 않다. 태어날 때 이상한 일이 있어 궁에서 버려졌다가 승려가 되었다. 이때 액군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 말 나라가 혼란해지자 뜻을 품고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양길의 신임을 받은 궁예는 강원도와 경기도, 황해도까지 세력을 넓힌 후 양길을 치고 독립하였다. 이후 궁예는 스스로 왕이라 하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신라 왕실의 자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유모의 손에 도망쳤다가 이때 액군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려가 됐는데 이제 승려가 되고 난 뒤 양길 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양길 얘기했었죠. 지금의 원주 지방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호족이었는데요. 양길이 이 부하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큰 공을 세워요. 나중에는 명주 김순식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생각이 바뀌게 되죠.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해서 양길을 배반합니다. 양길의 부하들도 같이 데리고 가요. 자, 이 장면은 태조 왕건 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양길을 배신하고 양길을 치기까지 해요. 그리고 양길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는 철원까지 함락을 하게 되죠. 철원성을 함락하고 난 뒤 스스로 왕이라 하고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와 마찬가지로 대신라 정책, 신라에 대해서 억압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이분 누군지 김영철이라는 배우인데 태조 왕건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력을 보여준 분이시죠. 자, 왕건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 나왔고 궁예 나왔고 이제 왕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왕건이 누구냐? 송악 호족 출신입니다. 송악. 아까 이 왕건의 아버지가 왕용이라고 했죠. 오늘날 개성에서 자리 잡고 있던 호족인데 궁예가 강원도 경기도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천원까지 함락을 하게 되자
이 아버지와 함께 궁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궁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장군으로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후백지 금성 나주를 점령합니다. 나주면은 저기 맨 아래쪽, 그러니까 전남 맨 아래쪽 거의 바닷가에 닿아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후금은 영토가 강원도하고 경기도인데 왜 거기를 차지했어요? 왜냐면은 송악은 해상으로 진출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군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왕건은 자신의 수군을 바탕으로 해서 배를 타고 서해를 돌아 나주에 온 거죠. 이때 금성에 있었던 수달이라는 장군, 그러니까 능창이죠. 이 장군은 그러니까 겨난의 휘하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설마 여기까지 올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결국 방심하고 있다가 이 금성을 뺏기게 됩니다. 이 금성을 빼앗긴 거는 후백지에서 가장 큰 타격이에요. 왜냐면 전선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원래 그냥 금성을 잘 지키고 있었으면 그냥 위쪽 지방만 잘 방어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금성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금성 이쪽 아래쪽도 방어를 해야 되고 위쪽도 방어를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건은 여러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시중까지 돼요. 여기서 시중이란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중이 되는데 이제 궁예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는 뭐 독화살을 맞아서 병에 걸려서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폭정을 하게 되죠. 신하들도 마음대로 죽이고 나중엔 자신의 부인까지 죽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자, 왕건도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남아요. 자, 이런 폭정을 견디지 못한 일부 신하들, 네 명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순 겸, 복지 겸, 배현 겸, 홍유. 이네 명의 신하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왕건을 찾아가요. 왕건을 찾아가서 이대로는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시중어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왕건은 거절을 하죠. 근데 결국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이끌고 궁을 쳐들어가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궁예는 도망치다가 죽게 되죠. 자, 이래서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게 되고 이제부터 삼국의 구도는 고려, 후백제, 신라로 양립되게 되죠. 자, 이 지도 보시면 네.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나와 있죠. 자, 이 지도는 아직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때의 지도고요. 자, 이제 궁예를 내쫓고 고려가 세워집니다. 고려가 세워지죠. 자, 이 나주는 왕건이 후고구려 장수일 때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전설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를 왕건이 건국하게 되면서 일부 영토를 석영 이분까지 확대를 하게 되고 지금 영토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농민 봉기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과 고려의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